그 맛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고생 하시겠네요. 올겨울 김장 때는 건강하고 맛있는 저염 김치 담가보시길 바랄게요. 귀여워. 아, 김치 맛있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어머니가 김치 담그실 때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었는데 네. 저는 입맛이 짜기 때문에 좀 짜게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저염 김치 색깔이 또 이렇게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예, 한번 짜게 드시면 참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세요. 네. 하지만 마음 먹고 3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저염 김치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뭐든 도전을 해야지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서요, 이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먼저 보이는 것은 애절한 발라드 작곡가인 돈 스파이크. 예, 돈 스파이크. 그리고 아시죠? 이상봉 씨. 네,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입니다. 예. 저는 패션 디자인이나 예. 아니면은 조금 전에 했던 그 발라드 작곡에 도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공통점 바로 공공외교관입니다. 아. 공공외교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문화나 예술 지식을 동원을 해서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건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예, 헤어스타일 말고 또 있었군요, 공통점이. 자, 책생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식재료, 또 풍부한 음식 문화를 지닌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우리 음식이네요. 네, 전부 한식 메뉴인데요. 외국인들에게 인기 만점 메뉴입니다. 갈비구이에서부터 구수한 된장찌개, 비빔밥 등 한식들이 줄지어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인기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비빔밥인데요. 예. 밥 위에 갖가지 나물과 계란을 올려서 고추장으로 슥슥 비벼먹는 모습이 마치 한국인처럼 자연스러운데 중국분들입니다, 이분들. 오, 제대로 드시네요. 아, 한식의 매력에 어떻게 빠지게 된 걸까요? 电视上看一些韩剧啊，就对韩国食物比较感兴趣，然后也会在网上找一些，就是看哪个店的口味比较好，就过来尝一尝，试一试什么，今儿就约了朋友一起来吃。자, 우리 음식으로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안정남 사장에게는 남다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분들이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현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분들이 좀 더 매운 걸 좋아하고 중국분 조금만 더 단 걸 좋아하면 거기에 조금씩은 맞춰드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베이징에만 10여 개의 한식당을 차렸는데 비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부 중국인 요리사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한식을 만들 기회를 주면서도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바로 발전을 시켰다는데 오늘이 바로 그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날입니다. 자, 중국식 닭튀김에 한국의 고추장을 바른 요리부터 날것에 익숙지 않은 중국인들을 고려한 돌뱅이 조림, 한중 요리법을 결합한 음식도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의食骨，研制自己，反正开发做的。这里有大蒜，大蒜经过烤。 네, 신메뉴로 등록할 음식을 고르기 위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메뉴가 무려 80여 가지에 달합니다. 중국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이 품평에도 1차에 끝나지 않고 최소한 3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국인이 한식을 좀 더 친숙하게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인데요. 실은 이 부부, 한식 말고도 한국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해왔습니다. 타지에서 한국을 알리는 일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 이 시기에 꼭 하는 것이 이겁니다. 중국분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김치를 담아서요. 중국분들에게 이렇게 좀 배포를 하고 있어요. 가장 맛있다는 김장김치를 중국인들에게 맛보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외교관들이랍니다. 누굴까요? 지금은 김치가 대학생으로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고 이번 기회에 이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청년 공공외교단이랍니다. 예. 정부가 아닌 개인끼리 문화나 예술 등으로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것을 바로 공공외교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의 활동을 들여다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명소를 알리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어떤지 조사도 합니다. 对韩国的印象怎么样？好，就是韩国人跟中国人，我觉得是好朋友。好朋友，谢谢。对啊，对啊。就是为什么不跟朝鲜合并呢？我就是这么想的。
就是南朝鲜跟北朝鲜，自我感觉还是经常看韩剧。